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서울 지역에서 4월 10일 총선에서 27석 정도로 획득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석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6석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 가운데서 이 노란색 부분은 다 당락을 바꾼 경우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위조 사전투표지를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줘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지역이 종로구, 중성동구갑, 중성동을, 광진갑, 광진을, 동대문을, 도봉을, 서대문갑, 양천갑, 강서을, 구로갑, 영등포을, 동작갑, 송파병, 강동갑 여기가 다 승부가 바뀐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37대 11이 아니고 27대 21이 나와야 될 그런 선거 결과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의문이나 의심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투입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숫자를 조작해야 됩니다.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야 되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데 무작위가 아니고 규칙을 사용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름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에 조작에 활용한 규칙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찾아내게 되면은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다 복원이 되는 겁니다. 복원이 되면은 진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죠. 선관위가 발표한 당선자와 낙선자가 아니고 진짜 당선자와 낙선자가 누구인가가 이렇게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16석을 여러분들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쭉 말씀드렸지만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16석이 어디냐라는 부분들은 국힘의 탑 16을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이거는 없애야겠네. 격차에도 불구하고 낙선자가 된 격차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낙선자가 된 후보군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송파병, 강동갑, 양천갑, 성동을, 영등포을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더불당 후보에게만 특별하게 더해준 표수입니다. 흔히 표 더하기 혹은 표 은기라고 얘기하겠죠. 이게 이제 수정치는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힘당이 상대방을 무찌른 득표수 격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전투표가 조작이 돼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가 바뀐 그런 더불당 후보가 승리한 득표수 이렇게 정리가 되고 동작갑 광진구을 중구 성동구갑 광진구갑 도봉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추가된 사전투표자 수는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진 수치입니다. 흔히 표 더하기 혹은 표 얹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기서 부풀린 사전투표율은 선거인수 기준입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6위부터 7위. 예, 그다음에 이제 11등부터 16등까지는 예, 종로구, 강동을, 서대문갑, 강서을, 동대문을, 구로갑. 예, 이게 추가된 사전투표자 수가.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로 만든 숫자들입니다. 예, 투표장에 오시지는 않았는데 허위로 만든 숫자들인 거죠. 허위로 만들었으니까 사기를 친 거죠. 예, 사기를 친 거.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분,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들은 실제 사전투표자 수, 실제 사전투표율인데 그거를 부풀려가지고 발표 사전투표자 수, 발표 사전투표를 일부러 만든 거죠. 그리고 실제 사전투표를 모르도록 CCTV를 여러분들 다 가리고 그다음에 캠코더 촬영을 금지하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만들어가 선거인 명부를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다 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게 되면은 이 16석 가운데 거의 전부가 승부가 바뀐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한 치의 오차도 없을 겁니다. 숫자를 그렇게 경시해 가지고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된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